Brother, wake up. 많다, brother. 엄청나네. 자, 여기 이제, 여기 산에, 여기 근처에서 이제 굉장히 계급이 높은 경찰분이신데, 야, 이게 아침에 놀러 오셨네요. 자, 오늘은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쉬었다가 산에 가서 막 애벌레 잡아먹고, 뭐 이것저것 잡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늘 마지막 날이라니. 와, 진짜 트럭이라고 해서 불렀는데 이따가 오전 하이킹 할 때 저 트럭 가고 저 뒤에 타고 간다는데 진짜네? 이거 진짜 타고 가요? 진짜 타고 가는구나. 이제 산 하이킹 하는데 트럭을 빌려왔어요. 진짜 트럭이야. 이거 타고 한 40분 정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타서 올라가 볼게요. 오, 많다, 브라더. 가는 게 걸렸는데. 이 상태로 40분을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안전하게 잘 앉아서 잘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지막 하이킹인데 트럭을 타면서 이동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한번 자연을 보시면은 타이타누스 그리고 뭐 메탈리퍼, 아틀라스가 사는 나무들 그리고 뭐 환경, 뭐 지형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한 번씩 우리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곤충 매니아로서 굉장히 저는 즐거웠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이제 산으로 갑니다. 오늘 왠지 최고로 높은 곳에 와가지고 좀 사이즈가 크고 특이한 친구가 나오지 않을까. 와, 노린자를 발견했는데 우리나라 약간 대학 노린자 사이즈인데 색깔이 너무 이뻐요. 와우. 와, 그리고 입벌레. 아, 이거 진짜 다큐멘터리나 수첩에서만 보던 그런 입벌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그냥 흔하게 나와요. What is this? Mantis? Yeah. 무슨 멘티스가 나왔는데 아쏘이 멘티스 진짜 좋아해요. 와, 이거 매미 소리. 와, 진짜 수준이 다르다. 여기 진짜 1-2m 걸어가면 계속 나와. 하늘쏘. 와, 하늘쏘야? 네. 아, 더듬이가 옆에 붙어있네요. 네. 아, 여러분 재밌어요. 사연씨, 오늘 마지막 날인데 슬라이시 섬 오니까 진짜 어떠세요? 아, 진짜 너무 좋고. 네. 아, 어떻게 살면서 이런 기회,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좋은데 또 좋은 사람이랑 왔는데 다음번에 또 있으면 따라가고 싶네요. 아, 내년에 진짜 칼리만탄. 아, 좋습니다. 야, 사연 씨가 이제 구독자로서 첫 구독자로서의 같은 여행 했는데 진짜 식성, 생활 패턴,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요번에 너무 재밌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아들도 같이 가면 어떻겠냐라고 많이 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투어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제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큰데 이거? 깡수거 맞는 것 같은데? 그거다. 오, 잠깐만요. 와, 그거다. 이거 유명한 거 그거. 와, 드디어 만났네 이거. 분명히 보여요. 잘 모르는데도. 와, 미쳤다. 이 깡충거미가 슬라이시에서 진짜 유명한 깡충거미인데 오자마자 장주가 찾았어요. 와, 얘가 도가가 엄청 큰데. 와, 미쳤어. 아래서 한번. Brother, white. What is your name? Female Hylus Wagneri. Female. 아. It's male. 아, 그 잡은 게 암컷이고 이게 수컷이네. 야, female. Male. And male. 힐루시? 하일루스 워크메리. 하일루시 워크메리. 워드메리? 오케이. 와, 와, 정글 속에서도 이렇게 개들이 종종 발견이 되는데요.
자바에는 이제 여기 슬라이시에는 없는데 이제 뱀파이어 크랩이라고 자바에서는 이제 육지계 중에서 좀 유명한 친구가 산다고 합니다. 혹시나 있을까 찾고 있는 중인데 없다고 하네요 여기는. 와 진짜 여기는 와 달라요. 진짜로 달라요. 제가 아마존도 가보고 뭐 베트남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진짜 곤충의 성지 중에 성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슬라이시도 그렇고 나중에 칼리만탄도 갈 예정인데 칼리만탄도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하네요. 너무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곤충인으로서. 자 찾았습니다. 꽃무지. 짜라짜란 저 뒤에 있는데 정중앙 화면 정중앙에 있어요. 지금 제 생각에 메이팅 짝시키 중인 것 같은데 장주가 한번 잡을 거예요. 뭐야? 흰점박이 저기. 오, 야 그래도 이쁜데? 와 얘도 이쁘다. 흰점박이 블랙 계열. 왜요? 또 뭐 있어요? 귀여워. 와 근데 진짜 계속 나와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잡아놓으면은 이제 헌터분들이 알아서 이제 표본으로 주시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여기서 채집한 곤충들을 한국으로 어떻게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죽은 곤충들만 일정 부분만 가져가서 소량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외국 곤충을 키울 수가 없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와 이 식물 이거 뭐야? 개구리 알 붙여놓은 거 마냥 특이하게 생겼는데 황군복증 오겠네. 뭔가 찾았는데 저희는 안 보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냥. 아 사마귀. 역시 사마귀를 좋아해요. 오 크다. 빅사이즈. 오 이쁜 꽃무지다. 야 이거 첫날에 그 잡은 건가 그거다 맞지? 붉은 거. 아 알고스? 에거스? 알고스는 가물치입니다 우리나라. 와 뭐야? What's this? 달마니? 달마니. 우와 오돈톨라비스 달마니 처음 봐요. 달마니를 자연에서 보다니. 달마니입니다 여러분들. 오돈톨라비스가 진짜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달마니라는 사슴벌레를 잡았습니다. 멋있다. 오. 와 진짜 이거 슬라이시에서만 볼 수 있지. Where is the 야 여기 에거스가 있어요. 에거스. 오. 오잉. 야 한국에서 이제 꼬마 넓적 사슴벌레 종류인데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냥 에거스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데 나무 사이에 있어요. 오 빅사이즈. 지금 여기에서 달마니랑 에거스를 채집했고 나무는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막 그런 엄청 굵진 않아요. 와이 What is this? 뭐 떨어졌는데? Can you find? 달마니. 달마니? Yeah, 와. 오케이. 달마니 피멜. 달마니 한 쌍이 나왔어요. 이게 치니까 위에 있던 게 떨어지면서 지금 나왔거든요. 암컷과 수컷 한 쌍. 와, 진짜 멋있다. 와 승질 내는 거 봐 얘. 와 얘 진짜 엉덩이를 저렇게 박고 저 경계 태세 하는 거 보이세요? 얘 눈이 얘가 엄청 커요. 엄청 큰 사이즈다 보니까 와 잠시 꺼내다 큰일 날 뻔해. 도가가 엄청 크네. 대박이다. 이게 슬라이시 중부에서만 사는데 이걸 여기서 보네. 이거를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보고 싶었습니다. 오야야 근데 물 것 같아 얘. 이렇게 신비로운 섬에서 이렇게 여정을 떠나니까 아주 좋구만. 제가 이곳저곳 돌아다녔지만 여기가 역대급으로 저한테는 잘 맞고 좋은 것 같아요. 와 황금 색깔인데? 개미냐? 네. 황금 개미다. 오 개미 맞나? 얘 구주개미 벌이라고 그런 거 벌일 수도 있어요. 날개 없는 벌일 수도 있는데 와 황금 색깔이다. 와 그냥 진짜 금 색깔.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인가. 혹시 진짜? 진짜 나왔어? What is this? River? Yeah. Ah, too small. We want a big. Big langba.
Try. First, first try. Maybe my brother will try. Oh, okay. 많다. 많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애벌레입니다. 제가 먹고 싶었는데 이게 바구메 애벌레예요. 이게 여기서는 먹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표정 왜 그래? 왜 그래? 빵님, 빵님, 초베르. 아, 라르파. 만탑, 만탑, 만탑. Brother, try. No, thank you. 만탑. 만탑이 맛있다라는 뜻이에요. 아, 드실 거예요? 아, 안 드셔도 돼요. 이놈의 옷을 호기심. 그니까 사연 씨는 지금 제가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맛이 저는 그렇게 맛있진 않고 나쁘지 않다. 아, not bad, not bad, not bad flavor. 아, 빵님, 빵님 이거 드셔야죠. 빵님 드셔오셔야죠. 어디 계세요? 라기 보고 싶다 갑자기. 자, 일단 초베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초베르. 자, 여러분들, 저희가 5일 동안 잡은 타이타누스를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숙소에서 챙겨왔습니다. 이런 정글 속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얘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턱이 제가 좋아하는 상향레치 제일 좋아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오오오오! 야야야야! 오지마! 지금 손에 올려놓은 것만 해도 여기 지금 다 찢기고 있어요. 아, 힘들어요. 아파 아파. 제가 여기 턱을 한번 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야, 진짜 안 돼. 와, 이거 하면은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100만 원 진짜 안 돼요. 하나 둘 셋. 진짜 안 된다 이거. 와, 진짜 이거 진짜 안 되죠. 타이타노스 힘이 쩍도 안해요 진짜. 와, 그리고 바토세라 헤라클레스 이 친구도 촬영하기에 가져왔는데 자연에 있었으면 딱 이런 모습이었겠죠? 저희는 딱 잡은 상태에서 봐가지고 낮에 촬영을 하기 위해서 또 데려왔습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발견한 달마니입니다. 와, 이렇게 수액터에서 맘마를 먹고 있구나. 오돈톨라비스 달마니. 오, 광택이 진짜 구두약 바른 것처럼 장난 아닙니다. 우와, 사이즈는 그렇게 준수한 편은 아닌데 작은 편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슬라이서 잡은 곤충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저는 단연코 지금 슬라이시 와서 타이타누스 메탈리퍼도 좋은데 이 친구를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도가가 이렇게 커요. 깡총거미거든요. 근데 이름도 몰랐었는데 여기 검색하다가 여기 사는 걸로 봐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계속 승질 내고 있는 거예요. 호호. 와, 오호, 오, 이거 언제 잡은 거야? 와, 큰 것도 크다. 와, 이거 진짜 여기서 자연에서 잡아먹는 거야? 아마존 시장에서 사먹었던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다. 와, 이거 누가 먹냐 이런 거를? 뭐야, 갑자기 왜 다 카메라 꺼내요? 왜 나보다 이러더니 갑자기 카메라 꺼내는데 다들? 뭐야, 다들 뭐야, 처음 먹어 안 먹어보고 다 뜨고 있어. 여러분들 유튜브 하지 마세요 제발. 많다 많다. Try 많다 많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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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delicious. Delicious. 하하하하. Brother, you can do it. No. 와, 여기 아저씨 진짜 패셔니스타다. 근데 여러분들 무슨 맛이냐면은 사실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냥 뭔가 뭉클뭉클한 맛인데 냄새도 안 나, 맛도 안 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오,
여기 안에, 여기, 와, 저기 안에 있어. 꼼틀꼼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아,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자, 여러분들. 저희는 안전하게, 재미있게, 슬라이시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하산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보고 싶었던 거, 제가 꿈에 그리던 곤충들과 이런 장소에 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고,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또 없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오! 와, 이거다. 오! 오, 그거다. 그거. 색깔 너무 이쁜 거 있죠? 레드테일 그거네. 우와, 얘가 독이 없는 애거든요? 우와. 오, 장준아, 어딨어? 와, 이거 색깔이 프리즘 색깔이거든요, 얘가? 와, 갔어. 이게 지금 검정색이 레어화돼요. 그리고 이 타입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요. 와, 여러분 미쳤다. 그 자세 보세요, 이거. 와, 이게 슬라이시 중부에서만 서식하는 친구인데 얘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쳐다봐요. 이게 깡총놈의 시력이 좋아가지고. 아, 와, 야, 깜짝이야. 와, 씨. 아, 이 핸드폰을 뛰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와우. 지금 마지막 만찬으로, 와,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또 사와서 해줬어. See ya. See you later. 안녕. 사랑해요. 자, 저희는 호텔에 왔습니다. 아우, 진짜 좋아 보인다. 아이고, 여기 오니까 또 생물이 있네. 아이고, 에어컨이 틀어져 있네. 아이고, 아따 좋네요.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 사인 씨랑 첫날 밤 락이 미안해. 자, 드디어 한국 갑니다. 드디어 아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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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왔어